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19년 2월 5일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가격 변동이 있어 기존 영상의 금액 수정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기존 가격은 1억 3천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2천만원 아웃되었습니다. 구입을 노려볼 만한 물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지 제목을 쾌적한 전원생활로 지었습니다. 이유는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흙사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요구 방향은 동향인데요. 지금 보이는 곳이 덕숭산이죠. 수석사가 있는 유명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시야가 한눈에 확 두르죠. 명산이 평풍처럼 싹 에어싸고 있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원우봉입니다. 가야산 줄기이고요. 그 바로 옆에는 가야산입니다. 충남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죠. 그리고 옥건지의 뒷산은 이름이 뒷산입니다. 왜 뒷산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물건지를 중심으로 여기 좌측편은 충의사와 충남도청, 덕산 면수대지를 나가는 경로입니다. 충의사는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이 있고요. 생가도 있는 곳입니다. 충남도청까지는 약 10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방향을 바꾸기 전에 동네를 한 바퀴 좀 둘러보겠습니다. 둘러보시면 약간 경사도도 있어서 앞에 건축물이 돌아도 시야가 확 두루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서산과 해미를 나가는 방면이고요. 물건지를 그러면 지적도를 보면서 물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목은 임야고요. 농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고요.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면적은 821평방미터, 약 248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놨는데요. 단독주체 2층, 철근 콘크리트 쪽으로 건축 면적은 104.84평방미터, 약 32평 되겠죠. 연면적은 154.9평방미터, 약 47평 정도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 3천입니다. 감사합니다.